우리 백은종 서울에서 우리 대표님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.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여기가 좌우 종도 합작집회 하는 곳 맞습니까? 제가 누구냐 하면 과거 박근혜 탄핵 집회할 때 이 태극기를 들고 많이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. 여러분 그 사람들 미워했죠? 예, 제가 바로 그 사람인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이곳에 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그렇습니다. 윤석열이가 선배의 첩을 깨차고 살고 김건희가 줄이고 윤석열이 고용동 그 아파트 예 비리에 윤석열이가 뒷배고 김건희가 기획자고 최은순이가 대표고 예 그 아들 이번에 기소된 아들은 심부름꾼인데 아들만 기소했죠. 이런 거 저 얘기 안 씁니다. 다른 사람들이 할 건데 저는 이런 얘기만 하겠습니다. 나같이 태극기 들고 박근혜 탄핵 집회 나가서 응징했던 사람도 집회에 나오는데 윤석열이 지금 지지율이 30%밖에 안 되는데 왜 촛불 집회에 100만이 안 나오냐 이 말입니다. 여러분들 좀 데리고 나오세요. 여러분들이 아 옆에 사람은 윤석열을 지지했지 그러고 말을 못해. 그런데 10명 중에 7명은 윤석열을 싫어해. 여러분들이 꼬시면 다 온단 말입니다. 꼬실 수 있죠? 그래서 과감하게 쳐들릅니다. 매수를 넣든 협박을 하든 공갈을 치든 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많이 모시고 나오세요. 나오면 재밌잖아요. 재밌죠? 그래서 좌우 종도 합작 집회 변희재 내가 엄청 싫어했어요. 변희재 대표가 저 광화문에 천막 치고 무슨 태블릿 오면 지나가다 애비야 죽는 새끼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욕하고 쫓아오고 또 강민구 대표라고 막 엄청나게 길거리 싸웠는데 그 사람들이 윤석열은 나쁜 놈이다 그렇잖아요. 초계적은 동지다. 일단 싫으나 고우나 윤석열을 반대하는 사람은 우선 윤석열부터 끌어대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? 우선 생명을 부지해야 자니 오니 중도니 싸울 수 있는 거지 죽어버린 다음에 과가구가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? 대한민국은 지금 숨 넘어가기 5분 전인데 물을 가릴 수가 있습니까?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윤석열이 잘못했다 김건희가 잘못했다 저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? 다만 우리 이명수 기자가 7시간 녹취록 여러분 다 들으셨죠? 예, 2탄이 다음 주 토요일날 나가는데 제가 한 거 아닙니다. 우리 이명수 기자가 한 거예요. 예, 김건희 관련 생생한 1탄보다 더 강한 녹취록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이 태극기 노인도 윤석열 타도 집회 나오는데 전국에 계신 태극기 어르신 영감 여러분 다음 주에 이곳에 태극기 집회에 저랑 함께 참석해서 대한민국을 위기에 구해냅시다. 고맙습니다. 와 끝났다. 예, 우리 백은종 대표님께서 얼마나 할 말씀이 아이고. 많으시겠습니까?